자, 오늘 18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2,174달러 수익 중이고요. 하방 여기 저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당히 큰 변동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선물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밑으로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자, 전일, 오일도 크게 7% 이상 밀렸다가 저점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크게 여길 깨고 내려가면 이제 더 크게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몇분 보고 계시는데,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적당히 마무리하고 주식 이야기 조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2,230달러 수익. 시장이 오늘 특히 오일은 전일 변동성이 확대가 돼서 그런지 상당히 빠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같이 시청해 주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맞춰냈어요. 거의 그죠? 지지가 무너지니까 그죠? 추가로 더 밀린다. 근데 여기도 지지거든요. 여기 30분 봉에 여기 지지될 것 같다. 추가로 깬듯해도 매도 안 하겠다.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매도 때렸다가 땡기는 거 보고 매수, 매도 몇번 스캘핑 이후에 다시 매도. 이거 밑으로 깰것 같은데, 깰것 같은데, 깰것 같으면 때려야죠. 그죠? 손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니다 싶으면 손절 깔끔하게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가 30분 봉인데, 이거 위태로워요. 그죠? 앞에 지지했던 양봉 다 말아내리면 좋다 안 좋다? 여기 깨지면 박살이거든요? 깨지면 박살이에요. 워낙 변동성이 심해요, 지금. 편안하게 매매를 못 하겠습니다. 초긴장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좀 별로예요. 그냥 무덤덤해져야 되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면 또안 되거든요. 이거 깨지면 밑으로 확 밀리는데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까. 보통 이 정도 움직이는데 오늘 조금 더 파다닥거리면서 움직인 것 같네요. 오늘이 보통 속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며칠이 조금 속도가 덜한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로 움직입니다.
여기가 깨지면 끝장납니다. 여기가 깨지면 끝장나요. 아유, 그만.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냥 그만할랍니다. 정신건강에 아주 해롭네요. 자, 간단하게 매매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좀 하고 있는 와중에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거 보고요. 다시 매수를 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여기서 좀 나거든요. 빨리 돌려보자면요. 상방으로 좀 매수를 했다가 또 하방으로 조금 배팅했고 상담을 해요. 그죠? 지금 너무 긴 4시간 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리면 뭐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편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상단 돌파하면 강에 가는데 지금 2000달러 추가 수익 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요. 자, 2800달러 수익 난거 보이시죠? 편집도 좀 하고 해야 여기 되는데 하단. 시간이 없어요. 그죠?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자, 위로 이제 그렇다고 뭐 사람 강하게 써가지고 뭐돈 주가면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후 올라갑니다. 자, 어저께 좀 역대급 수익이 났어요. 그죠? 자, 5600달러 우측 하단을 확인하십시오. 5600달러 수익에다가 지금 플러스 1000달러 더 수익 나고 있는 중입니다. 상방 배팅 해버렸거든요. 자, 어떻게 하락하는 추세, 여기는 하방으로 배팅해서 수익 났고요. 여기를 돌아서니까 여기부터 매수 포인트 잡았거든요. 그리고 눌림목 때 매수 포인트. 중간중간에 조금 조정 받을 때 매도로 수익 나고 여기서 위로 치우가면서 어저께 수익 상당히 나는 겁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6600달러까지 수익 나는 거 지금 확인되시죠? 저 위로 더 띄우고 올라갑니다. 위로 더 치고 갔죠? 상승 배팅의 성공입니다. 자, 차익 실현해서 7300달러까지 현재 수익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께 매매 어떻게 하는지 정석적인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락 추세 때 이런 데 어중간할 때 상승으로 자꾸 배팅하지 말고요. 이렇게 올라타고 난 이후에 눌림목 구간 여기를 공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충분히 여기 밑에서 잡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수익 난다 이겁니다. 그 포인트 강조하고 싶은 거니까요. 한번 잘 염두에 두셨다가 나중에 매매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것까지만 보도록 하죠. 두 계약 남았습니다. 두 계약 남았어요. 청산하는 것까지 보고 자, 마무리 청산. 자, 이제 18연승에 대한 여러분들께 인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연승입니다. 41,697달러, 오늘 7,723달러 수익으로 마감 18연승 했다는 소식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저께 같이 2시까지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하신 분도 계신데요. 해외 선물을 18연승한 걸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코 작은 수익도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로 따지자면요. 달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텁니다. 평균으로 한 200만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서 지금 최근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죠? 최근에만 해도 수익이 대단해요. 어저께 하루만 해도 뭐 9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저녁에 이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 이렇게 빠른 해외 선물도 연승하고 있는데, 주식도 여러분들께 도움 될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